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어떤 걸 먹죠? 네, 다이어트 끝나고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프리바이오틱스 먹고 이제 아침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랑 종합 비타민 이렇게 먹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크레아틴이나 뭐 이런 보충제는 잘 안 먹고요. 저는 간단한 것만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이유는 일단은 어떤 다이어트 식단을 가져가든 먹었으면 배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 장 건강이나 아니면 장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으면서 이제 유산균을 보충을 하고 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다이어트 안 할 때 몸 유지할 때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변 활동이나 아니면 장 건강에 되게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제품을 먹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계속 이제 찍는 거를 알아봐 주시고 이제 장대원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봤는데 이 제품은 되게 괜찮은 게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95.71%가 유기농 부원료를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가지 이제 첨가물이 있는데 제가 밑에 띄워놓을게요. 다섯 가지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를 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걸 먹을 때 맛이 너무 없으면은 좀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 없는 곡물 맛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부담도 없고 맛도 괜찮아서 저는 계속 이제 이 제품을 섭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 꼭 장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먹어보니까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배변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자 뜯어주시고요. 뜯어주시면은 자 요런 게 세 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먹어보면 이게 곡물 맛이에요. 곡물 맛. 좀 고소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먹을 때 맛이 없는 제품도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뜯은 다음에 이렇게 한 포를 그냥 뜯어서 먹고 물이랑 같이 먹는데 곡물 맛이 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고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칼로리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뭐 지방 0, 나트륨 0, 그 다음에 예, 열량은 겨우 12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아침이나 아니면 이제 식사 후에 한 1시간 정도 뒤쯤 이렇게 부담 없을 때 먹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장 건강이나 아니면 배변 활동이 조금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매일 섭취를 하고 있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충우TV였습니다.